자,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즘에 시장 뭐 주도주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시장 최근의 주도주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? 예, 또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만 네. 지난 뭐 1, 2분기 주도주는 뭐 HMM 같은 종목들이었죠. 그렇죠. 그 이후에 카카오가 주도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쨌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네이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 또 바로 지난달 또 이 자리에서 또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. 뭐 주당 10만 원씩 오른 것 같아요.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지만 또 이제 HMM도 카카오도 최근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. 뭐 이런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겠죠.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뭐 철강주도 또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앞으로 이제 좋아질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네이버를 요즘 뭐 명승사 전문이 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, 네이버 뭐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? 네, 이제 주식이 오르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이 왜 오를까, 뭐 어떤 것을 사야 되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장성입니다. 성장성. 기업이 지금 얼마를 벌었냐, 또 지금 얼마를 앞으로, 지금 실적이 얼마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주식시장 투자의 원리죠.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100억을 번 기업보다 10억을 벌었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시젠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. 하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. 삼성전자도 또 그렇게 되고 있죠. 그러면은 향후에 삼성전자나 시젠이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를 시장은 찾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 종목들은 향후 성장성을 먹고 올라가는 주식입니다. 하지만 이제 너무 오르면 조정은 나오겠죠. 자, 일단 뭐 네이버의 경우 검색과 뭐 DM 광고, 검색 트래픽의 증가로 뭐 하반기에도 이제 고성장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제 커머스 쪽의 성장도 있고 또 비용 증가의 원인이었던 웹툰 쪽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을 좀 기대해 보겠죠. 근데 오히려 경쟁자는 오히려 카카오가 되는 거고. 자, 근데 카카오는 그동안에는 2위였는데, 포털 쪽에서는 네이버가 1위였었는데, 이 때를 만난 거죠. 스마트폰이라는 때를 만나서 카카오가 날개를 달고, 뭐, 다해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. 뭐, 택시도 하고, 뭐도 하고 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면서 카카오가 많이 오른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성을 본다면은 카카오가 더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네, 아직 네이버는 이제 PC 기반의 기업에서 완벽하게 이제 카카오처럼 모바일 시대로 변환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또 유지해 나갈까가 미래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네이버의 성장성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카카오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다음번에 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